오늘 먹을 음식은 뭐 날라다 이거 먹고 깻잎 그리고 아 잠시만요 이거 그거 안 해놨다 계란 그냥 파슬리 얹고 그냥 소금 치고 막 그랬어요 김치 아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전 이런 김치 정말 좋아합니다. 바로 먹방을 시작을 하기 일단 김치부터 한입 먹어볼까요? 왜 이래? 특히 이런 배부부 아삭아삭한 배부부는 정말 좋아해요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브금은 바꾸기 좀 그래. 왜냐면은, 뭐랄까. 언제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와서 바꾸면 좀 이상하지 않나? 아, 김치가 왜 이렇게 좋을까? 나 진짜 대한민국 김치남인가 봐. 김치 최고다, 진짜. 이거 카메라는 캐논 EOS 550D 빛고 의료신님 감사합니다 빛고 의료신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먹방 말고 지금 생방송이에요 계란도 하나 먹어볼까요? 딱 잘라가지고 계란은 역시 케첩에 찍어 먹어야 돼 근데 난 간장도 좋아해 왜냐면 간장밥에 또 맛있거든요 요즘은 녹방이면은 이쪽에 녹방이라고 써놔요. 지금 이 위에 녹방이 써져 있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녹방을 보고 계신 겁니다. 부금 제목이요? 잠시만요. 부금 제목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. 와, 응? 뭐 이런 김치가 있노?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그 이제 네이버에서 저를 검색하신 다음에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 가시면은 그 나옵니다. 박병진 용사로 검색하고 들어가 보세요. 진짜 나와요. 오늘은 귀걸이였어요. 그냥 제가 이제 요 며칠 동안 계속 귀걸이가 없었는데 오늘은 뭔가 오늘이 아니라 어젠가 어제 아닌가 갑자기 귀걸이를 사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샀어요. 근데 이거 또 일할 때 빼야 되는데 키는 175예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김치는 냉장고에 있던 거. 난좀 물어봐야겠다. 이 집에서 한 건지. 근데 지금 김장철이 아닌데 갑자기 생김치가 나오고 보니까 벌써 김장김치는 다 먹었나 봐요. 잠시만. 이거 다 먹으면은 방종이에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이거? 근데 그때 얘기하기로는 시장제인 것 같은데, 시장제. 이거 계란 이거 어떻게 할 거야, 계란. 요거를 탁탁 틀어가지고 이렇게. 큰일 났다. 내 젓가락밖에 안 가져왔는데. 큰일 났다. 내 젓가락밖에 안 가져왔는데. 이거 왜 터뜨렸지? 나 지금이라도 먹자. 이거를. 야, 밥은 이 정도면 됐어. 케첩이랑 밥 비벼 먹으면 어딨냐 맛있겠다, 이거. 와.
다음에 진짜 케첩이랑 한번 밥 비벼 먹어봐야겠다. 제 먹방은 그냥 집밥, 그냥 평범한 식사. 가끔씩 시켜 먹고. 아, 변진 천재 나와. 와, 젓가락만으로도 케첩을 탁 찍어가. 아, 계란 다 먹었어요. 케첩도 다 먹었어.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. 술 먹방은 저번 어제인가 그때였죠. 그때 하고 다음날 배가 엄청 아프더라고. 와, 일하는데 고생했습니다. 쓰러진 줄 알았어요. 생방송이에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계란. 와. 아, 저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서 전 이래 살아요. 저 몸무게 먹방 끝나고 한번 재볼게요. 아, 나 얼마나 할지 궁금하다. 먹방 끝! 아, 진짜 아쉽다. 아, 일상 한 공기 먹방은 정말 힘든 것 같아.